반갑습니다. 좋은부동산 지리산 땅부자입니다. 자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.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 소재하는 개량을 좀 한 깨끗한 시골 촌집 오늘 소개해드립니다. 자, 해당 촌집이 있는 곳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부곡 온천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.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하겠지만은 차량으로는 한 3분 거리에 있는 부곡 온천이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차선 도로를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. 자,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런 시골 촌집 소개 드립니다. 요거 조금 뭐 보시는 것처럼 건물이 좀 복잡합니다. 요 본체가 있고 요 아래체 별채 겸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본체 뒤편으로는 넓은 텃밭도 있습니다. 자,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토지 면적은 79평입니다. 자, 미등기 가옥 대장이 있고 이 본체는 방이 하나, 넓은 거실, 주방, 욕실 요런 구조고, 요 별채 부분은 저쪽에 그 거실 겸 넓은 창고가 있고, 그리고 화장실, 그리고 군불방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또 손님용 이 접대 방이 또 하나 추가로 있고요. 자, 오늘 손님이 와 계신 관계로 빨리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본체와 별채 있고 앞에 마당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2차선 도로 좀 소음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 야외 수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냥 화단 겸 이렇게 또 포도넝쿨도 있고요. 저 안쪽으로 창고는 있는데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창고 겸 별채 보시겠습니다. 요쪽에는 그냥 그 차를 마시는 그런 공간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요쪽에 요 별채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조금 요런 부분은 좀 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요쪽에 넓은 뭐 작업 공간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창고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저 군불방입니다. 요 옆쪽으로 아궁이가 있고 이렇게 목조로 또 마감을 해 두셨습니다. 자, 군불방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, 지금 현재. 그리고 이쪽에 저 욕실이 있습니다. 뭐 크지 않은 집이지만은 욕실이 세 개나 됩니다. 본체 하나 있고, 요 별채 하나 있고, 야외 화장실도 있고. 자, 요런 구조입니다. 자, 요 별채 부분에 그 아궁이 시설입니다. 여기 불때는 시설이 있고요. 자, 본체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요쪽에 뒤로 가는 텃밭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 아래 또 화장실 하나 있고요. 자, 넓은 텃밭입니다. 자, 이거 현재 주인분께서 종중 땅을 추가로 여기 이용을 더 하고 계십니다. 실제 아마 국유지하고 타인 토지 이거 이용하시는 거 포함하면은 한 뭐 79평이 아니라 한 100, 한 20, 30평이 될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자, 주택 뒤편으로, 본체 뒤편으로 이렇게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가해로는 보니까 포도넝쿨이 이렇게 포도나무하고 저쪽으로는 감나무도 있고 모과나무도 있고 유실수가 또 몇 그루 식재되어 있습니다. 자, 주택 뒤로 이렇게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요거 저기 한 절반 정도는 종중 토지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냥 이용하고 계신답니다. 자, 기아는 보시는 것처럼 강판 기아로 올려가지고 뭐 크게 누수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서두에 요거 뭐 야외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요거 그냥 창고로 쓰고 계십니다. 자, 본체에서 바라보는 앞쪽 남서향 전망입니다. 별채 지붕이 걸리기 때문에 시원한 전망은 안 나오지만은 요 서쪽으로 살짝 틀면은 보시는 것처럼 또 그 도로가 쪽으로는 탁 트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
자, 본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오시자마자 이게 신발장이 있고요. 깨끗한 신발장이 있고,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. 거실이 일반 뭐한 30평대 단독주택만큼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. 그리고 저 안쪽으로 주방이 있고, 여기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네모 반듯한 요런 방입니다. 앞쪽으로 남서향 쪽으로 창을 내놨고요.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, 이 주방이 조금 좁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. 주방이 요, 뭐, 좁지만은, 뭐, 설거지하고 이런 데는 전혀 요리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주방 설치되어 있고요. 역시 앞쪽으로 남서향 쪽으로 창이 있기 때문에 뭐좀 어느 정도 햇살도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쪽으로는 그 욕실입니다. 샤워기 있고요. 자, 오늘 부곡 온천 인근에 깨끗하게 수리가 된 시골 주택, 시골 촌집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